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대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꿈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는 중요한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사무엘서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말하며 꿈이 계시의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는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하는 예언자들을 비판합니다. 이는 꿈이 더 이상 계시의 수단이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올바른 계시의 수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치겠고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짐스러워하는 백성을 버리겠다고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먼데도 계십니다. 모든 곳에 계셔서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지켜보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멀리 있어 자신들의 말과 행위를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히 계시며 모든 삶을 면밀히 살피십니다.
당장 말씀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입니다. 우리는 모든 곳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맹렬한 불처럼 우리를 삼키고 때로는 어떤 것도 부수는 방망이처럼 우리를 타격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의 자세를 고쳐 말씀이 주는 충격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충격에 내 삶이 흔들린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 도둑으로 규정하시고 그들을 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꿈을 특별한 계시라도 되는 양 떠벌렸습니다. 그 꿈 이야기 때문에 백성은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알곡 같은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기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며 탐심을 부추기는 가짜 종교인에게 속지 말고 참된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조롱하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엄중한 말씀은 부담이 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불편하고 비관적이더라도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 예수 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묵상 에세이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유기견 전문가에 따르면 강아지들이 버림받는 가장 흔한 이유는 배변과 소음 문제라고 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외로움을 달래거나 귀여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반려견으로 데려온다. 그런데 훈련을 시켜도 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거나 함부로 짖으면 인내심을 잃고 강아지를 갖다 버린다. 유기견 보호소에 가보면 그런 이유로 버림받은 강아지가 정말 많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한다. 두려움의 종류나 크기가 세상 사람들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은연 중에 하나님을 강아지 주인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주인이 함부로 강아지를 버리듯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쉽게 버리시는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짜증난다고 강아지를 버리는 주인과 같지 않으시다. 그분은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외침이다. 죄와 상처로 두려움에 빠진 우리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십자가의 이유이자 목표다. 권혜생의 십자가 새롭게 읽기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 그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